최파타 쇼케이스. 따끈따끈한 신곡과 함께하는 최파타 쇼케이스. 오늘은요, 따뜻한 멜로디와 힐링의 가사로 감동을 만드는 음유시인,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그리고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 오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하고 너무 박수를 살살살살 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먼저 그래도 예,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예, 팬분들에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조그래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반 씨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뮤지션들한테는 이 12시라는 시간이 1시 됐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의 새벽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깨어 있는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괜찮으시죠?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신데 두 분 다? 저는 원래 이 시간에 이제 운동 하고 이제 예. 예, 거의 끝나는 시간이라서. 아, 그러세요? 네. 아, 승현 씨는? 저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일어납니까? 네네. 원래 이러한 시간인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최파타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라서. 네. 아, 그래요? 일어났습니다. 아, 그럼요. 네. 중요한 일정. 아, 근데 오늘 최하정 씨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하정 씨한테 제가 꼭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다라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어떻게 좀 서로 아는 사이예요? 네. 네. 오반님 작년에 허리춤 맞죠? 아, 맞네. 허리춤 나왔을 때 그, 저도 그때 싱글 냈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됐고, 아, 방송에서도 뵀었고, 방송에서도 뵀었고 네. 이번에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는 거예요. 네. 서로의 음악의 취향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너무 좋아요.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년 만에 나온 이승윤 씨의 새 앨범 얘기부터 저희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규 앨범 이후 1년 만에 나온 싱글 앨범이죠. 앨범 프로젝트 명이 뭘 해야겠는지 모르겠을 땐 일단 앨범이나 내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참 쉽게 지은 건 아니야. 쉽게 지은 건 아니고 뭔가 고민 끝에 지은 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일단 앨범 소개를 제가 네. 줬는데 보통 이제 네? 그때 막 너무 힘을 안 주려고 그냥 쓰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은 아주 힘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네. 뭘 해야겠는지 진짜 잘 모르겠는 상황이었을 때 네네네. 그냥 아, 내가 뭘 하겠어, 앨범이나 내지 뭐 약간 이러면서 앨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음악적인 견해 뭐 이런 건 당연히 엄청 잘 들어가 있겠지만 네. 뭔가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좋은 노래 잘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좀 더 있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좀 약간 쉽게 쓴 부분도 없지 않나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렇긴 네네네. 한데 맞습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잖아요. 네네. 곡을 좀 신중히 썼다, 지웠다, 수정을 거듭하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곡을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네. 이제 완성품으로 만드는데 사실 오래 걸리죠. 네. 네. 초창기 데모는 금방 이제 아이디어들을 막 내서 넣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기성품으로 이렇게 딱 만들 때까지는 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근데 싱어게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을 네. 많이 알고 저도 굉장히 잘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뚝딱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음악하시는 분들한테는 눈 깜짝할 시간이잖아요. 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물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겠지만 더 깊은 완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군요. 네, 뭔가 조금 다른 사운드, 제가 원하는 뭔가 시그니처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면서 시그니처적인 사운드. 네. 멋있다. 나만의 사운드. 예, 네, 뭐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네. 어디서 그냥 길가에 들어도 이승윤 노래구나 따라 네. 알 정도로 네네. 아, 너무 좋네요. 이번 싱글 앨범에서 수록된 곡이 총 세 곡입니다. 네. 한 모금의 노래, 말로 장생, 웃어주었어. 전부 자작곡. 네네. 역시 싱어송라이터의 그 중에서 이제 타이틀곡이 웃어주었어 인데 앨범 소개글 보니까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음유시인처럼 진짜 멋있게 적어주셨어요. 직접 곡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저도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 그래요? 무언가를 너무 오래 붙잡았다. 너무 오래 출발선 뒤에서
기다리기만 했다.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건 겁이 났거든. 나는 이제 출발하려고 해. 이제야 첫 걸음을 걸어보려 해. 그리고 그 결심은 거대한 명분이나 거대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사소한 위안에서 시작되었어. 예예. 이야. 진짜 많은 게 담겨져 있다. 와. 와. 딱 가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정말 되게 그 막 광야 같은 데서 헤매다가 많은 깨우침이 있고 하지만 그 깨우침을 최대한 편안하고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되게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게끔 얘기해 준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도 좀 궁금해요. 거대한 광야에서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걸 친근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네. 그만 좋습니다. 이번 신곡이 웃어주었어. 이 음원과 밴드 라이브 버전이 달라서 정말 다채로운 감상을 하게 해주는데요. 뭐 팬으로서 또 리스너로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이브 강자 이승윤님 라이브 버전도 꼭 블루레이로 발매해주세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고 서은정님이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블루레이로도 발매하실 라이브 버전도 발매하실 생각 있어요? 블루레이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요. 아니 근데 이게 시장 또 경제가 내 봐야 합니다. 네네. 네, 한번 내 보고 또 수요 없는 또 공급을 일단 네. 질러 보는 거죠. 일단 찍고. 네. 네. 아니 근데 또 압니까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아니면 한정판으로 갑시다. 한정판으로 가서 몇 개만. 근데 한정판을 만들기에 너무 자본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아 그렇죠. 예. 네. 블루레이는 그럼 좀 생각을 해보고. 네네네. 라이브 버전은요. 라이브가 진짜 멋있잖아요, 이승윤님은요. 아 제가 이제 라이브 네. 라이브 때 창법이랑 부스 창법이랑 좀 달라요. 그럼 많이 달라요? 라이브 때는 제가 좀 우와 이러면서 부르는 편인데 그걸 음원으로 하면은 약간 듣기 피로한? 피로한?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하는데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버전 같은 것도 한번 네. 기다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저도 되게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네. 그죠? 오반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저도 이제 승은 형님 라이브 할 때 예. 느껴지는 어떤 감성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의도에서 다르게 연주하거나 악기를 추가하는 건 아니죠? 거의 창법만 다릅니다. 창법만 달라요. 네. 아 그래요. 야 그게 또 얼마나 크게 다른지 또 들어보고 싶다. 라이브와 그리고 또 그 부스에서 하는 게 얼마나 크게 또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자 그럼 여기서 이승윤 씨의 웃어주었어 듣고 올 건데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로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 함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시죠. 아니 어디서 나오나 궁금해요. 아 예. 앞에 나옵니까? 네. 네 나오죠. 나옵니다. 예예예. 예,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승현 씨를 보면서 또한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승현 씨의 신곡 웃어줬어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뻥 터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뭔가 후련한 느낌도 들고 네. 눈은 약간 되게 청명해지고 뭔가 동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지만 뭔가 제 마음과 막 가슴이 뭔가 정말 뻥 뚫린 것 같은 뭔가 정말 뭔가 해소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오만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이 너무 맞아요. 좋고 네. 사실 이제 음악적으로는 들으면서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저도 너무 하고 싶은 스타일의 음악이어서 약간 시샘이 나는 네, 시샘 나게 들었습니다. 멋있는, 뺏을 수 있으면 정말 뺏고 싶은 맞습니다. 그게 또 이승윤 씨의 매력이지 않겠어요. 아, 김주영 님이 뮤비도 몽글몽글 너무 예뻐요. 없던 희망도 뿜뿜한다니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안수빈 님은 뮤직비디오에 나온 아역 배우가 승윤 님이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10년에 걸쳐서 승윤 님이 찍었다고 해도 믿겠어요. 라고 10년에 걸쳐서 진짜 약간 근데 닮았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도 뭐지? 뭐 조카? 뭐 그렇게 생각 들 정도였거든요. 네. 조성하 배우님께서 연기해 주셨는데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호흡 맞추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죠? 호흡을
아, 배우님하고 맞추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응원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예. 왜냐면 저랑 뭐 이렇게 같은 화면에 나오는 건 없어서 네. 응원 열심히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전혜연님이 문자 주신 거 읽어주시겠어요, 오빠님? 뮤비도 엄청 좋아요. 진짜 승윤님이 웃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왠지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는 곡입니다. 네. 저도 출근송으로 듣고 있어요. 회사 가기 싫을 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출근송 좋다. 진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노래를 나갈 때 아, 이때는 이 노래는 사람들이 요럴 때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전 네. 출근할 때, 브런치 출근할 먹을 때, 때 퇴근할 때, 뭐 자기 매일, 전에 매일 24시간이라는 게 예. 아니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진짜 그렇게 들어도 너무나 좋을 만한 네.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도 이걸 진짜 운동할 때 뭔가 벤치프레스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힘이 날 것 같아요. 힘날 것 같아요. 달리 좀 뭔가 이렇게 눈물 흩뿌리면서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눈물 그죠 그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반 씨의 신곡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앨범이 데뷔 5년 만에 나온 정규 앨범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싱글 EP 앨범을 꾸준히 발매했지만 정규 앨범이 갖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앨범을 또 가져와서 맞습니다. 예, 아 무겁습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무겁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무겁습니다. 예, 느낌도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 5년 만에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막 되게 후련한 마음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마음도 좀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더 잘 만들 걸 하는 마음. 근데 이건 네. 뭐 사실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제 싱글을 내더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아무래도 첫 정규다 보니까 후련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가수들은 정규 앨범도 내기는 하지만 뭐 디지털 싱글과 이제 뭐 EP 앨범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정규 앨범 발매를 이렇게 하게 된 혹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일단 가수로서 네. 이 정규 앨범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또 더 중요한 건 팬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매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규 앨범 딱 나왔을 때는 느낌이 진짜 너무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가수분들 이제 아, 자기 자식 같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거니까 맞습니다. 정말 예, 많은 사랑을 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반의 첫 정규 앨범 주연 예,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 타이틀곡이 12시땡. 10곡이기 때문에 네네. 다 너무 소중하지만 맞습니다. 타이틀곡 정하는 이 12시땡을 정한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12시땡을 딱 썼을 때 아 이걸 타이틀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래요? 예, 뭐 좋은 노래야 뭐 또 다른 곡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이 제가 생각했던 이 앨범의 테마랑 가장 맞닿는 부분이 많았던 노래였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12시땡을 그러면 좀 소개를 좀 잘 해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12시땡은 이제 네.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일이 되거나 아니면 네. 새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되면 12시가 땡 하면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네. 제가 주인공이 될 것 같고 근데 맞아. 이제 이 노래에서는 아 별로 그렇지 않더라 살아보니까 뭐 생일도 뭐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별거 없더라 근데 당신이 내 삶에 와주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알았는데 네. 당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었다. 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시 땡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당신이 와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마치 드라마 타이즈처럼 찍으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오반 씨의 신곡 12시 땡도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예. 노래 듣는 동안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뮤비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들어보죠. 우와, 12시 땡 하면 세상이 바뀔 줄 내가 주인공이 될 것처럼 꿈에서 깨. 네, 오반 씨의 신곡 12시 땡 뮤직비디오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야 이게 뮤직비디오 또 이게 함께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더 신기합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 회사에 있을 때 이런 거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뭔가 되게 진짜
팬심이 더 확확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승윤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아, 너무 좋아요. 오반 씨가 약간 귀여운 악동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 아, 예, 약간 그런 걸 의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나 오늘은 귀여운 악동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정말 약간 더 뭔가 상큼하게도 느껴지는 뭔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김진희 님이 아, 노래는 경쾌한 느낌이면서 뮤비는 무게감이 있네요. 오, 그래, 이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희님이, 예, 이승윤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오반님 배우 같아요. 표정 연기 천재네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 예. 오, 일단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직 연기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사실 이런 어떤 학원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학원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런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 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더 좀 몰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학원물에서 보이는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진짜 거를... 진짜 액션 파이터 같은 느낌은 살짝. 예. 진짜 액션을 좀 하고 싶 하고 싶었는데. 아, 원래. 예, 사실 좀 귀여운 느낌으로 많이 갖고. 아, 좋습니다. 아, 잠시 후 4부에서도 이승윤 씨, 오반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께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환입니다. 아, 이승윤 씨, 오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을 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는 라디오로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스페셜 DJ잖아요. 스페셜 DJ 티나게 아, 상품권을 막 주고 갈 거거든요. 네, 저 내일이 없어요. 아~ 그렇다면 막 주고 갈 테니까 네. 주고 싶은 분 있으면 그냥 얘기하세요. 아, 네, 우리끼리 예. 그냥 주자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뒤탈 굳이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안 오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안 주겠죠? 오늘 많이 주면? 막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205님 주고 가죠? 네, 네 좋습니다. 예, 오바님은 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설마 손이입니까? 예, 손오바. 예, 예. 아쉽게도 예, 조씨지만 요즘 예. 또 손 하면 또 아 손 예. 아, 너무 좋죠. 때문에. 아 너무 좋죠. 예. 아 제가 볼 때 그 아래 댓글 분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승윤님? 네 권민정님, 승윤님 배우 남궁민 씨 얼굴도 보이네요. 오 예,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다. 야 게스트가 주는 선물. 선물 아 너무 드리겠습니다. 좋다. 예. 아니 근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뭐 아주 가끔 한 번씩. 아주 가끔. 예. 아 그런 거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아니, 보는 눈은 다 같습니다. 네네. 오마님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요. 아 입술인데 너무 매력적인 거 알죠? 명란젓 입술. 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옛날에 아. 이제. 조금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네. 이제 지코 선배님 닮았다는 아~ 말씀도 조금 들었었고 있네요, 있네요,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SG 워너브의 김진호 선배님 아~ 닮았다는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오바님의 그 매력적인 그 또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좋습니다. 정미영님이 오바님 이번 신곡 대학 축제 때 미리 들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봤는데 뮤비 컨셉이 학원 액션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액션물 학원 네. 액션물에 배우로도 또 해보고 싶다라는 네, 얘기도 맞아요. 살짝 하셨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악당으로 찐퉁 치고받는 것도 아까 네, 하고 싶으신 그런 액션 진짜. 영화의 악당으로 좀 출연해보면 어떨까 하는 뭐 스턴트맨 없이 직접 네 직접 아 그래요? 해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선역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옆에서 나도 구경은 하고 싶으니까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로 불러주세요. 네? 뭐 이렇게 던지면서 옥상으로 따라와 막 이런 거. 그렇죠. 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악당이 아니라 그치. 귀여운 악당 매력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매력적인 악당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또 이번 뮤비의 신흥 격투기 단체
블랙 컴뱃 멤버들도 함께 했다고요. 근데 아까 팔씬할 때 보니까 나왔어요. 몇몇 네. 사람들 계속 보입니다. 선수분들이랑 이제 네. 블랙 컴뱃 대표 이제 검정이라는 이제 대표님도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같이 또 재밌게 뮤직비디오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승현 씨도 저희가 얘기하면 놀랬던 게 진짜 격투기 대회 출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한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사실 한번 경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무섭고 괴로웠는데 네. 어쨌든 한번 뛰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네. 근데 또 어떤 부분 또 너무 무서웠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승윤 씨는 이런 좀 이종격 투기 저는 약간 장풍 쪽이어가지고 아 장풍 쪽 손에 안 닿고 예 기싸움으로 네. 아 굳이 닿을 필요 없는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건 씨 진짜 그런 부분은 좀 매력적이네요. 진짜 멋있는데 저는 약간 제가 알고 있는 무패 파이터는 윤영빈 씨 하나였거든요. 아, 저는 패배했습니다. 아 그래도 아 그 또 느낌이 다릅니다. 또 오건 씨는 그 주는 그 약간의 그런 윤영빈 씨가 좀 다르죠. 뭔가 진짜 파이터 느낌이 딱 나서 감사합니다. 네. 2302님이 지코요? 오바님 모자 살짝 올려주세요. 지코 눈 보고 싶어요. 아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또 갑자기 귀여운 이봐 좀 귀여운 악동. 귀여운 악동. 귀여운 악동. 예. 붕어빵 되게 잘 주실 것 같은 약간 너무 귀여운 느낌이었어요. 예. 박현민님이 승윤님 이번에 타이틀인 웃어주었어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피아노 치는 모습이 진심 멋지시더라고요. 피아노 연주도 자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연주는 못하고 이제 진짜요? 코드 반주 정도. 아~ 그래서 그냥 목 풀 때 하는 정도로 하지 이제 무대에서 하는 정도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봤는데 하다가 마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뇌가 요 손이랑 요거랑 이게 안 돼서 안 돼요? 네. 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처음만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앞으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당연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일단 코드만 네네 코드만 다른 부분을 또 정복하고 네네네네. 일단 해야 될게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5940님이 최파타 애청자이자 오반 작은 누나입니다. 엄마 작은 누나예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일하면서 아, 매일 듣는 라디오에 남동생이 나온다고 하니 신기하고 기분이 정말 좋아요. 첫 정규 앨범 나오고 너무 축하하고 노래 전부 다 정말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오반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파타도 화이팅하고 보내셨는데 아 작은 누나 누군지 압니까? 네. 아 당연히 누군지 알죠. 친누나라서. 아 왜냐면 약간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번호가 네. 맞습니다. 아 번호가 맞습니다. 5940님. 아 그래요? 아 근데 작은 누나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 원래 저희가 또 제 누나 둘이랑 네. 되게 친해가지고 아 친해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아 원래 안 친한 사람들이 남매끼리 이런 거를 빌려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왜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런 막 사랑해주세요. 뭐 네. 우리 오반 정말 노래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다 하시는 분이세요? 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네. 원래 이런 류의 주책은 큰 누나가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작은 누나가 이렇게 좀 주책을 해줬네요. 아, 감사하게도. 네. 네. 또 동생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아 난 아직도 아닌 것 같았는데 5940님에서 딱 진짜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한주혜님이 승윤님 이번 수록곡 말로장생 첫 소절에서 아주 빨랐던 그 제트기가 골랐었던 건 어떤 말? 기시 털린 날개가 마저 부러졌던 건 어떤 말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네. 이거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빨랐던 그 제트기가 골라 쌌던 건 어떤 말? 기시 털린 날개가 마저 부러졌던 건 어떤 말에? 저 주선이 저 아나운서 출신인데 정확한 뜻을 제가 확 안 와서 그러면 노래로 저희가 여기서 네. 다른 데도 아닌 여기서 최파타에서 이승윤 씨의 말로장생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가정의 파워타임 쇼케이스 이승윤 씨와 오반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들은 곡은요. 이승윤 씨의 말로장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송옥경 님이 직접 읽어주셨어요 오반 님.
말로장생, 발음 씹는 찰진 발음과 리듬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장생에 꽂혔어요. 온종일 머리에서 맴돌아요. 아, 좋습니다. 거의 뭐 발음이 정말 정화을 대보름의 찹쌀밥처럼 찰진다. 딱딱 꽂히고 뭔가 쫀득쫀득한. 예. 네. 약간 그 이승윤 씨의 노래와 그리고 그때 보여줬던 그 무대, 예, 신곡에서도 약간 진짜 1초도 허투루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즐기고 있지만 굉장히 사람을 쏠리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그 기대하게 만드는 게 확실히 이승윤 씨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찰진 발음, 뭐 리듬에서 온몸을 세포를 깨우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정월 대보름의 뭐 뭐라 그랬죠? 정월 대보름의 찹쌀. 철 맞은 찹쌀밥. 철 맞은 찹쌀밥. 왜요, 왜요? 아,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찰진 발음 씹는 찰진 발음이니까 찰진 게 이제 또 밥으로 갔습니다, 저는. 네. 아, 정용서님이 건투를 빌어 따라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아, 이 부분 어떤 부분이었죠? 보여줄 수 있나요? 그 후렴의 건투를 빌어 맞아, 하는 네. 부분인데 여기 정월 대보름의 네. 찹쌀밥 같은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연 때 네. 하게 된다면. 예. 네. 그 느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피루님이 이번에 승윤 씨가 읽어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승윤님 취미가 예쁜 카페 가서 멍 때리는 게 좋으시다고 했는데 이번 신곡도 예쁜 카페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카페 가면 주로 뭘 마시세요? 디저트도 먹나요? 오, 예. 뭐 드세요? 저는 보통 아메리카노랑 예. 거기서 이제 하는 디저트를 먹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특이하게 뭐 나는 꼭 이 메뉴를 시켜야 하고 아, 곡 작업을 하고 뭔가 시상이 떠오르려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 막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달달한 거. 달달한 거. 호두 파이. 마카롱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엄청 입맛이 고급스러운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찹쌀밥 정도는 먹어 줘야.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바님은 네네. 제가 요거 읽어드릴게요. 한지혜님이 축제에서 상의 탈의를 자주 한다는 오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상의를 탈의하실 건가요? 겨울에도 성난 근육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아, 상의 탈의를 그렇게 노출증은 아니실 테고요, 그죠? 근데 워낙 굉장히 뛰어난 게 지금 후드티에서도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검은색이지만 다 와, 진짜 너무 좋아 보여요. 열심히 네. 그 크로스핏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크로스핏 해요. 네. 몸이 계속 커지는데 네. 어쨌든 저도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한번 벗으니까 네. 계속 벗게 되는데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이거를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무대를 하다 보면 네. 엄청 뛰어다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더워져서 겨울이어도 뭐 벗을 수 갑니까? 있지 않을까. 뭐 원하신다면. 네. 근데 사실 그게 솔직히 이제 확 벗었을 때의 그 환호가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무대보다 몸에 더 신경을 쓰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같이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좀 재밌을 때 요즘 또 분위기가 월드컵이 얼마 안 끝났지만 황희찬 씨의 그런 맞습니다. 그 느낌에 검은색. 그 네. 테이프라도 좀 아니 타이즈를 한번 해주시는 거고. 왜냐면 오반 씨가 또 너무 멋있는 건 알겠는데 또 그렇게 유머 감각 있는 걸 보여준 것도 맞습니다. 좋으니까. 맞습니다. 승윤 씨 이렇게 웃고 있어요. 상상이 됐어요? 예. 아, 그런 것도 또 위트 포인트로 가는 것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희경님이 승윤님 이번 싱글 앨범 발매 직후 내년 정규 앨범을 위해 열일 중이잖아요. 정규 앨범 끝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앨범 뚝딱 만드는 줄만 알았는데 열일했으니 휴식은 무엇으로 하실지 궁금해요. 휴식은 무엇으로 하는지. 여행 좀 가보고 싶습니다. 여행. 네, 그냥 한적한 동네에 예, 혼자. 네. 그런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행 가고 싶습니다. 간다면은 어느 지역으로? 혹은 해외나? 그냥 땡기는데. 땡기는데. 네, 아무데나 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서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좀 바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냥 가만히 고즈넉하니 혼자서. 네네. 그래요. 너무 좋다. 네. 지금 딱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겨울이어서 근데 만약에 지금 간다면? 지금 간다면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사실 네. 우리가 네. 여행 갔다가도 집에 가고 싶다. 네. 여행 갔다가도 누워있다가 나 그냥 내 침대에 눕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 그러면 얘기 계속 나누기 전에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은정님이 오바님의 어떻게 지내가 M 음원 차트에서 누적 스트리밍 2억 돌파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예. 네.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왔는데 부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냥 듣기만 할게요. 예. 아 저도 이거를 네. 라이브로 잘 부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요? 제 노래 참 부르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네. 아니 근데 뭐 2억 돌파.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니까 꼭 계속 예, 저도 한번 듣고 한번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두 분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예. 아니 계속 광고 나가는 동안 네. DJ님께서 오늘 뭐 말을 많이 못 이끌어낸 것 같다. 네, 아, 진짜 너무 편하고 아, 그랬습니다. 얘기도 진짜. 많이 했고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덕분에 네. 네, 또 네. 또 이렇게 원래 이제 최하정 선배님 함께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예. 이제 김한 아나운서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또 불러주시면 또 즐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꼭 아, 이거 끝나고 최하정 누님한테 따로 연락해서 두 분 다시 모시라고 꼭 얘기를 예, 전하도록 해서 제가 잘 못 끌어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해피하게 마무리를 줘서 제가 네. 너무 감격스럽네요. 네. 아 그럼 끝곡으로요. 아, 오반 씨의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죠. So I'll Be a Star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화정희 누나 곧 건강해지셔서 내일부터 또 별일 없이 잘 나오실 겁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선물 다음에 오면 다시 더 많이 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스페셜 DJ 김한이었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Hello.